저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사는데요.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마을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희와 함께 마을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해 보실래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는 중산간 마을인데요. 인근 마을은 물론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약 140가구가 사는 우리 마을은 자연 토지를 활용한 목축업과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이 주를 이룹니다. 하얀 메밀꽃과 누렇게 익은 보리를 만날 수 있는 요즘 저희는 토요일마다 즐거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을 문화 사진사가 되기 위해서 착실히 공부 중인데요. 이분은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어디서 우리 동네 어디에서 뭘 찍을지. 저희는 호쿨라고 문화도시에서 이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그냥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표현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할 수 있는 스스로 아이 동네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이라든가 친구의 집이라든가 삼촌네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문화 사진사들은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 호클랑 문화학교에 다닙니다. 마을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를 사진에 담으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토대로 저희만의 마을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은 평소에 늦게 흘려보냈던 것,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발견과 관찰의 어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노지 문화라는 거를 그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 밖을 나가서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게 내 이웃에 이런 게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마당이나 여기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연습해보고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나가서 직접 찾아가는 거야. 오케이. 한 사람은 모델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얘를 더 뒤로 들고. 그렇지? 모이면 우선 이론 수업을 받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끝났다. 너무 작은데. 운이 끝났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소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거인이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사진인데 이제 배경이 우리 동네 어떤 내가 랜드마크로 지정한 곳 아니면 뭐 우리 집 앞에 이런 식으로 동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 문화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을 곳곳을 탐색합니다. 현장 학습 역시 늘 신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해볼까? 거인 위에서 매달리는 건 어때? 되지 않을까? 그냥 매달릴래요. 오케이. 그래, 태희야, 네가 매달려. 요즘처럼 더울 때는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고 땀도 더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손만 들어. 재밌어요. 코로나인데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같이 사진 찍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이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에게 마을은 우리 집이 있는 곳 정도였는데요. 마을 문화 사진사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에 불과했던 곳들, 가보지 않았던 곳들을 다니면서 우리 마을이 얼마나 크고 예쁘고 멋진 곳인지 또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인지 신나게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일단은 찍었어. 아니야. 에?
아닌 것 같아? 봐봐. 내가 아니 모르겠는데. 뭐? 내가 타? 어 너가 타. 거기에 이게... 올라탄 느낌이 안 들잖아, 그지? 올라탄 느낌이 들게끔 한번 해보자. 어, 괜찮아, 추락해도 돼. 야, 이거 몸 분리됐잖아, 바닥. 몸이 분리됐대. 수업 제목은 마을로 떠나는 걸리버 여행기인데요. 원근감을 이용해서 착시 사진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뜻을 잘 모르겠지만 짜잔! 저희가 거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작아지기도 하고요. 사진 찍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문화학교 덕분에 알았습니다. 신기하고 기분도 좋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곳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사진 찍는 게. 호기가 그 아이스크림 들고 있고 너네가 먹는 척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맛있다. 저도 동강리는 처음인데 흥국이가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 소개해주고 거기서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추억을 만들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제 애정이 생기고 거기서 추억을 생기고 뭐 하면서 그런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는 다 막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근데 이 마을은 풀, 자연 같은 게 많아가지고 좋아요. 수업이 아무리 재밌어도 이 문화학교는 토요일 오전 딱 3시간만 문을 엽니다. 현장학습이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어디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서로 찍어온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즐거웠던 것 같네요. 앞으로 4번밖에 수업이 남지 않아서 벌써 아쉽습니다. 자, 어땠어요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광리에서 내가 몰랐던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진 찍으면서 다양한 것도 알아가고 몰랐던 곳도 길로 가니까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관찰을 통해서 뭔가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언제부터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사고로 이어지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6월 말 모든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만든 마을 지도가 세상에 나올 건데요. 마을 문화 사진사의 첫 작품인 동광리 마을 지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많이 기대해 주세요.